안녕하세요. 한국전기의 오유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직병렬 합성저항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오매법칙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는데요. 오매법칙은 전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의 합성저항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자, 직렬회로라고 이제 하는 것은 내가 전압을 이제 걸고, 그리고 전류가 이제 흘러갈 때,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하나, 요렇게 이제 지나갈 때를 직렬회로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좀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건전지가 이제 있고, 내가 여기에다가 전구를 하나 요렇게 이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전압이 이제 있으니까 전류가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이제 이렇게 되돌아올 건데, 이때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지금 하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직렬회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길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 하나는 이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예요. 이거를 병렬회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번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려서 표현하기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심벌화 시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회로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보통 건전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요런 것들은 그림을 요렇게 이제 그리죠?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이제 바꿔주는, 요런 놈들을 다 부하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빛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때 내가 직류로 보내든 교류로 보내든 무조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R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림을 요런 식으로 이제 갖다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심벌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직렬회로는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병렬회로는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류가 요렇게 흘러갈 건데, 이때 여기를 R1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고, 여기는 R2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병렬에서도 여기를 R1, 여기를 R2라고 이제 표시한다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가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돌아오겠죠. 자, 요번 시간에 이제 하는 거는 이렇게 직렬과 병렬이라고 이제 할 때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합성저항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 이상의 저항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 우리 회로라고 이제 하는 과목은 계산 문제가 이제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계산 문제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계산 문제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전류 구하라, 전력 구하라, 그리고 역률 구하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전류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영상에서 이제 다룬 오매 법칙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오매 법칙은 전압은 볼트로 표시하는 것이고, 저항은 옴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전압이 하나, 저항도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상에서는 전압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전압은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지금 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옴의 법칙에서 저항은 하나예요, 기준이. 근데 그림에서는 두 개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단순하게 공식만 외워갖고 그냥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항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R, L, C. 그러면 R 같은 경우에는 쉽게들 계산하시는데 L과 C만 나오면 굉장히들 어려워하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안 하시는 상태에서 이제 공식만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옴의 법칙에서 저항은 하나입니다. 기준이. 근데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저항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 개의 저항을 하나로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합성 저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통 하나로 만드는 것을 기호로 썼을 때는 R0라는 표현을 써요. 솔직히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써요,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직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 R1의 값이 2고 R2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여기 R0의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전압이 100V라고 한다면 전류는 20A가 될 겁니다. 자, 요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데 다닐 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쉽게 이제 넘어가시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병렬 회로예요. 병렬. 자, 이 병렬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볼게요. 뭐냐면 통분하고요 번분수입니다. 자, 먼저 번분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임의의 숫자들을 여기에다가 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은 1분의 1과 같은 것이고 2는 1분의 2와 같은 거고 3도 같고 4도 같고 5도 같죠. 그러면 1분의 1은 1하고 똑같고 1분의 2는 2하고 똑같고 1분의 3은 3하고 똑같죠. 여기도 똑같고요. 4, 여기 5.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계산할 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가장 길게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에요. 얘를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요. 먼저 위쪽입니다. 2라고 하는 값은 1분의 2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 3이라고 하는 값은 1분의 3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때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먼저 안에 있는 애들끼리를 곱해줍니다. 안에 있는 애들끼리 두 개를 곱해서 분모로 보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1분의 4가 되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분모로 보내고요.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내요. 요렇게 계산하는 것을 번분수라고 불러요. 번분수. 자, 그러면 이거를 요번에는 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되면 잘들 하시는데 문자만 나오면은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가장 기본 숫자, 기본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안에 거, 안에 거 두 개를 곱해서
분모로 바깥에 거 두 개를 곱해서 분자로 보내면 돼요. 이걸 번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몇 번만 연습을 하시면 이제 이걸 자유롭게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기초 수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기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면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것만. 자, 요번에는 두 번째 통분입니다. 통분. 자,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최소 공약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쉬운 숫자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쓸 수가 있어요. 계산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숫자로 될 때는 괜찮은데 문자로만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 통분이라는 거를 하려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쭉 곱하기를 갖다 해보는 거예요. 2, 4, 6, 8, 10 쭉 가겠죠? 마찬가지 3, 3, 6, 9, 12, 15 쭉 갈 거예요. 자, 이때 2의 배수와 3의 배수로 되어 있는 값들 중 공통인 값, 최소로 공통인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모의 값이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서 6이 되려면 여기 분모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 6이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만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처음 값 2분의 1하고 다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갖다가 곱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약분하면 1이 되니까 처음 값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해서 6이 나왔으니까 3 곱하기 1이 돼서 분자는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예요. 자, 뒤에도 똑같습니다. 3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6이 되죠? 분자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야 처음 값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약분하면 1이니까. 자, 그러면 위에 분자만 계산하면 2가 돼서 결과의 값은 6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통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좀 귀찮잖아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자, 먼저 분모끼리 곱합니다. 그럼 6이죠? 자, 그 다음에는 대각선들끼리 곱해요. 요렇게. 그러면 먼저 1 곱하기 3이니까 여기가 3이고, 색깔을 좀 맞출까요? 여기가 3이고, 뒤에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니까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이번엔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분모끼리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는 b, d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ad 플러스니까 플러스, 요렇게 bc. 이게 통분입니다. 자, 요거만 알고 계시면 거의 다 통분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왜 했느냐? 병렬합성 저항 때문에 한 겁니다. 자, 병렬 한번 보죠. 자, 좀 전에
병렬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기를 R1이라고 하고 요거를 R2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렬의 경우는 R1과 R2를 두 개를 더해준 것을 R0. 이거를 직렬 합성저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병렬은 뭐냐? 병렬은 직렬을 역수로 표현한 것을 병렬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한번 해볼게요. 공부는 제1호는 쉽게 해야 된다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쉽게 쉽게 가면 됩니다. 자, 이걸 직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병렬은 사전적 의미가 직렬을 역수로 표현한 것을 병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역수로 했다라는 얘기는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게 병렬이에요. 그러면 이게 직렬이라고 했죠? 그럼 이걸 병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게 병렬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병렬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안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저항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알고 싶은 거지. 이게 알고 싶은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에 결과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전체의 값을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고. 자, 그러면 다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R0분의 1 equal A가 되겠죠. A.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얘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두 개의 값을 요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뒤집으면 됩니다. 자, 좀더 쉽게. 자, 우리가 곱하기에서 이꼴에서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나누기에서 넘어오면 곱하기가 되고요. 플러스에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넘어오면 플러스가 돼요. 이걸 이제 이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요놈이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곱하기가 될 거고, 얘가 A라고 하는 값이 1로 넘어오게 되면 나누기가 될 거예요. 즉, 얘하고 얘는 자리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면, 자, R0는 A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갑니다. 우리가 A는 요 값을 A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식 자체를 병렬 합성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렇게 끝내도 되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걸 통분하는 거예요. 여기를. 자, 여기를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 통분은 분모는 분모끼리 그냥 곱하면 돼요. 얘하고 얘하고 곱해요. 그럼 여기가 R1 곱하기 R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각선들끼리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하면 여기가 R2.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하면 R1. 여기가 더하기니까 더하기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근데 R2 플러스 R1이나 R1 플러스 R2나 같으니까, 자, 요거 자리만 바꾸겠습니다. 얘하고 자리만 바꿀게요. 요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1은 1분의 1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죠? 번분수. 그러면 이제 마무리 갑니다. 안에 거두 개를 곱해서 어디로요? 분모로.
그 다음에 바깥에 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어디로요? 분자로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 이러한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공식만 이제 외우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하죠. 합분의 곱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시지. 자, 그래서 직렬회로와 병렬회로 합성저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봤는데요.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직렬은 더하면 되고 병렬은 역수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하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역수로 바꿔서 하는데 이거를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가 알고 싶은 거지 R0분의 1이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쭉 나열하다가 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얘를 통분 그리고 번분수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대부분이 합성저항, 병렬합성저항을 갖다가 식을 가지고 나열을 할 때 그냥 합분의 곱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두 개의 저항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세 개가 나와버리면 아예 얘기가 조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때는 일단 요걸로 기억을 하시고 얘를 통분하면 두 개의 저항입니다. 통분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의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류회로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자, 이번에는 직병렬 합성저항과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다섯 문제 정도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R1, R2, R3 저항 3개를 직렬로 이제 접속을 했었을 때의 합성저항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렬로 했다라는 얘기는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R1, R2, R3. 자, 직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더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다 더하면 되니까 1, 2, 3, 4에서 4번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저항은 이제 얼마냐? 라고 이제 했어요. 자,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병렬회로죠? 병렬회로니까 병렬합성저항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FM대로 한번 해볼게요. 직렬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R0는 R1 플러스 R2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병렬로 표시할 때는 이거를 역으로 이제 표시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분의 1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여기에다가 분의 1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통분을 하죠. 통분을 하고 번분수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요렇게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죠, 이 정도는. 자, 3번. 다음 회로에서 AB 간의 합성저항을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제 요거 직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죠. 요거 이제 직렬, 병렬 되어 있는 회로예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라. 이제 이런 문제인데, 자, 직병렬 회로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렬이에요. 직렬은 그냥 다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병렬로 되어 있는 애들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요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거 세 개를 하나로 만들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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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병렬부터 해결합니다. 자, 먼저 앞에 거. 우리 바로 앞전 문제에서 이제 했듯이 병렬합성 저항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얘네들 두 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R0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숫자를 여기다가 2, 2, 2, 2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이롬.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입니다. 이거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이거를 잘못 계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요 식에다가 플러스 R3 여기에다가 곱하기 R3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원래대로 이제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다 세 가지에 대해서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이제 식들이 이제 나오는데 의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자, 병렬 같은 경우는 R0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거였죠. 그리고 얘네들을 통분을 하면 이 식이 나왔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요 뒤에다가 플러스 R3분의 1 요거만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 R4분의 1 하나가 또 있다. R5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3, 3, 3 여기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1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병렬일 때 합성저항을 갖다가 계산할 때 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FM이에요. 그건 이제 뭐냐면 지금 보시면 숫자가 3이죠. 저항의 값이 같죠. 그래서 3이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요. 만약에 4면은 4, 5면은 5 적어요. 그리고 이 저항들의 개수, N개 이렇게 이제 갖다가 계산합니다. 지금 3개죠? 그러면 요 N의 값이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1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병렬일 때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FM은 알아야 돼요. 원식은 알아야 되고 얘를 갖다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 자, 만약에 여기가 6이다. 여기가 6, 여기도 6, 여기도 6. 그러면 여기가 6이 될 것이고 저항은 3개니까 3이 되겠죠? 똑같이 3. 그러면 얘는 2옴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런 요령도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할 때 합성저항 1, 1, 1 따라서 얘는 3옴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 자, 직병렬 합성저항 이제 문제 똑같습니다. 1옴, 2옴, 3옴 세 개의 저항을 이용해서 합성저항을 2.2옴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때 접속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요. 시험장에서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시험장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요령입니다. 이건 요령. 자, 지금 1옴, 2옴, 3옴 세 개의 저항을 이제 주어졌고요. 세 개의 저항이 주어졌고 요 놈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2.2옴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만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답은 1, 2, 3, 4에 있어요. 1, 2, 3, 4에 어차피 답이 있기 때문에 얘를 조합하는 거예요. 얘를 조합을 해서 2.2가 되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방법을 은연 중에 알고 계시는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답은 어차피 1, 2, 3, 4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저항 세 개를 직렬로 접속한다. 자, 세 개를 직렬로 접속을 하면 쟤네들을 갖다가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3을 갖다가 더하면 6이 되니까 2.2로 만드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가보죠. 저항 세 개를 병렬로 접속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FM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1이고 요거 0.5고 요거 0.3이라고 할게요. 0.3333 이렇게 가겠지만 그럼 이거 1.8분의 1이면 0. 얼마가 나오겠죠. 2.2가 아니라 0. 얼마가 나오지. 대충 계산해도 그 정도 나와요. 따라서 2번도 무조건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3번과 4번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라는 얘기인데, 자, 3번부터 가볼게요. 2옴과 3옴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2옴, 요 3옴. 그 다음 1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려도 되고 여기다 그려도 되지만 전 여기다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요거 1옴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두 개가 병렬이니까 병렬합 성정하면 되죠.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그러면 5분의 6이니까 얘는 1.2옴이 되겠습니다. 즉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1.2옴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얘하고 얘하고 직렬이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25.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이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회로나 자기학이라는 이제 과목들은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푸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답은 1, 2, 3, 4 있어요. 이걸 왜 자꾸 여기를 벗어나서 그냥 막 혼자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에서 본 합성저항은 몇 옴이냐? 라고 이제 해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직병렬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는데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자, 여기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결론은 이거예요. 직렬로 만들면 쉽다. 직렬로 만들면 쉽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제가 색깔로 구별을 하면서 조금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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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얘네들은 직렬이죠. 직렬에서는 저항을 어떻게 해요? 더한다. 즉 여기 1 여기 1 여기 1 더하면 얘는 3옴이 될 겁니다. 3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 개를 합하면. 자,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 요거 두 개 병렬이죠. 그러면 병렬을 하나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병렬 합성 저항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3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3, 그러면 6분의 9가 되고 요 놈은 2분의 3이 되겠죠. 약분하면 2, 3, 3, 2, 6, 3, 3은 9, 그래서 2분의 3이 되고 얘는 1.5옴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얘가 1.5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3하고 3하고 했을 때. 자, 그 다음 여기 1옴
요거 1.5옴, 여기 1.5옴, 그러면 여긴 직렬이죠. 요렇게. 그러면 직렬이니까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4옴 되겠죠. 1.5, 1.5 하면 3이고 요거 하면 4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요거 4하고 요 4하고 문제 뭐예요 이거? 병렬이죠, 병렬. 병렬이니까 병렬합성 저항하면 되죠. 또 4 더하기 4분의 4 곱하기 4. 그럼 8분의 16이 되고요. 약분하면 2옴 되겠습니다. 2옴 이렇게 쓸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3옴, 2옴, 3옴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8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대로 가시면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냥 딱 보자마자 복잡한 거 하고 다음 문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회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막 이래요. 그래서 회로 꽈락 맞으시고 회로 너무 어려워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병렬 합성저항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연습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